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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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룡입니다. 여러분 벌써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우리가 참 고민하는 게 있어요. 바로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뭐라지 하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도 받죠. 그래서 이번 설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. 별로 친한 친구, 남자친구, 여자친구, 부모님, 거래처 등 레벨 1부터 8단계까지 준비해봤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선물 사러 홈플러스로 가시죠. 자, 이렇게 홈플러스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하세요. 레벨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지금부터 홈플러스에서 시작합니다. 50% 할인이 되고요. 이거는 원플러스 원. 홈플러스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, 무엇을 사지 말고 시식을 먼저 하세요. 배고프니까요. 우와, 이거 왕만두예요?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무국과 하나 먹어볼까요? 예. 바삭바삭해요. 고맙습니다. 자, 제가 홈플러스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. 그 이유는요, 제가 여름에 강원도나 어디로 여행을 갈 때 홈플러스에 들리는데요, 이렇게 채소들을 쉽게 다 밀착을 해놔서 뭐 볶음밥 할 수 있고 찌개거리용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여행할 때 정말 좋아요. 채소도 정말 신선하고요. 레벨 1, 별로 안 치는 친구라고 했는데요, 별로 안 치는 친구니까 김 정도 주면 되지 않겠어요? 김 세트 10,000원 안 되는 9,990원. 레벨 2단계 가시죠. 레벨 2, 선후배 사이에게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바로 견과류입니다. 아침마다 한 봉지씩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? 선물해준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. 19,900원 매일 견과. 레벨 3단계, 친한 동네 이웃에게 선물해주는 겁니다. 바로 생필품을 말이죠.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정말 다양해요. 그리고 보시면 할인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. 30%씩 이런 거는 10,000원, 20,000원대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. 세일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30,000원대 금액도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금액대를 구매해서 동네 이웃에게 선물해보세요. 저는 제 친구 중에 탈모 증상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머리 두피에 건강이 좋은 이 선물 세트 19,530원에 구매하겠습니다. 자, 생활용품 레벨 4단계, 정말 친한 친구. 혹시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혼자 사는 사람 정말 많으신가요? 그 친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바로 햄 통조림류입니다. 햄 통조림류는 금액대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정말 친한 친구한테 부담 없이 좋은 선물을 주기에 딱 반성맞춤이죠. 뭐 다양하게 뭐 소금도, 오일들도, 올리고당 등등 건강에 좋은 것들도 많은데요, 생필품과 마찬가지로 30% 할인된 제품도 많으니까요, 원하시는 거 구매해서 친구한테 줘보세요. 정말 좋아할 거니까요. 저는 정말 친한 친구 중에 비빔밥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. 그 친구한테 줄 참기름만 들어있는 18,320원의 참기름과 달동네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는 34,160원의 이 선물을 선물하겠습니다. 레벨 5단계, 이번엔 바로 거래처입니다.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는 거래처들에게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게 바로 과일인데요, 예전에는 사과면 사과만, 배면 배만 그랬는데 요즘 과일 세트 트렌드는요, 혼합하는 게 가성비 쪽으로 좋고 받는 사람도 더 좋아합니다. 왜냐면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요. 그래서 저는 사과, 배, 한라봉이 섞인 49,000원짜리 이 과일 세트를 거래처에 선물하겠습니다. 선생님, 저 여기 한라봉 혼합 세트 요거 좀 포장해 주세요. 요거요. 네, 감사합니다. 레벨 6단계, 바로 친척들 및 어르신분들이나 어린 친구들도 모두 다 좋아하는 맛있는 곶감입니다. 곶감은 30,000원에서 50,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, 이렇게 견과류랑 곶감이 같이 들어있는 것도 참 좋고요, 아니면 이렇게 곶감만 정말 많이 들어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. 저는 동네에 사는 삼촌에게 이 맛있는 곶감을 선물할 겁니다. 곶감 좋아. 레벨 럭키 7, 바로 요번 선물할 곳은요, 여자친구 부모님 또는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선물할 선물인데요, 여기 보이는 석류가 듬뿍 가득한 석류 콜라겐과 삼산 배양근, 자 요거 두 개 구매할게요. 이 삼산 배양근은 12대 카드로 결제 시 50% 할인이 되고요, 할인된 금액이 12만원짜리가 6만원 이래서 요거는 6만원. 피부 미용에 좋은 석류 콜라겐, 이거는 원 플러스 원 한 세트가 공짜인데요, 여자친구 어머님에게 선물하면 정말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석류 콜라겐입니다. 레벨 8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? 바로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우리 사랑스러운 부모님에게 선물해 드릴 건데요, 선물 세트에서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한우입니다. 한우, 우리 부모님에게 이럴 때 안 하면 혼납니다. 한우 사러
가시죠. 레벨 8단계 부모님에게 드릴 바로 선물 세트를 사러 왔는데요. 참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LA갈비부터 찜갈비, 국거리, 불고기용거리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.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알아요. 정말 고기를 안 드신다는 걸. 하지만 딱 하나는 드시죠. 바로 LA갈비입니다. 저는 갈비를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.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잘 캐치하고 계셨다가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 상품 골라서 선물하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갈비를 살게요. 여러분,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, 홈플러스가 이번 21일까지 3만원 이상 구매시에 무료배송을 해줘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살거나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가기 힘드실 때는 3만원 이상 구매하셔서 무료배송을 요청하세요. 그러면은 이 종이 한 장에 알아서 무료배송으로 집에 날라옵니다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다 구매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품목명이나 상품명만 알아서 적어만 주면은요 알아서 보내준다고 하니까요, 이렇게 저처럼 절대 사서 오지 마세요. 이렇게 다가올 설 선물을 홈플러스에서 구매해봤는데요,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설 뭘 사지 뭘 사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,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비룡.